준비를 해놓고 저는 미리 이제 해놓고 가려고 합니다. 레이즈백도 이렇게 걸어서 있는데 이걸 풀어놓으면은 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나중에 내리고 다니기 편하게. 처음 혼자 솔로 출항했습니다. 바람이 좀 불긴 했는데 바람이 이제 배를 미는 방향이라서 계주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혼자 떠나는 건 항상 좀 두려워요.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혼자 출항했다가 엄청 고생을 했었는데. 그럼 이제 세일을 하겠습니다. 자, 세일 완전 다 폈습니다. 지금 바람이 한 14노트 정도, 선속은 한 7 내지 8노트 사이 왔다 갔다 하네요. 자, 달려보겠습니다. 이제 엔진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진을 끄면은 조용한 이 조용함. 아, 너무 좋아요. 아까 바람이 좀 셌었는데 지금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9노트, 4.5노트. 아, 오늘 뭐 잔잔히 세워라 내워라 가보겠습니다. 매물도에 우리 선주님들 계셔서 연락이 왔는데 그냥 바람으로 천천히 밀고 가고 싶어서 여유롭게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항상 일정하진 않거든요. 잠잠할 때가 더웠을 때 한번 확 몰아칠 때도 있어서 최고 몰아칠 때를 기준으로 항상 이제 조심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엔진 끄고 바람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통영 요트 무슨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도에 한 13, 14척 정도 모였다고 그러고요. 좀 늦게 왔지만 뭐 합류해서 같이 저녁 먹고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솔로 세일링 우후 엄청납니다. 지금 20노트 잘 버티. 우리 윈디 아직 좀 테스트 제대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온전히 바람만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엔진 안 들었고요. 바람만으로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바람이 정확하게 맞아줘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거의 다 왔는데 와, 바람이 엄청 세지고 있습니다. 22노트, 23노트 백파 이런 거 보이시죠? 역풍에다가 완전히 바람 엄청 불고 있습니다. 물이 요트 안으로만 들어와서 이렇게 요트의 특징이 이렇게 물이 이게 낮게 돼 있거든요. 웍스로. 근데 그 물이 이쪽으로 와서 이제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물이 덕이 넘치면 이렇게 다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러니까 이 형태는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자, 이제 거의 다 와서 메인세일 풍상으로 돌려서 메인세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날려먹었습니다. 모자 밖에는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쉽다.
세일은 다 접었습니다. 이제 도착하는데 지금 바람이 24노트, 25노트. 아, 점점 세지네요. 계류할 때. 물론 안에는 이게 방파제 아니라서 좀 괜찮기는 하겠는데, 혼자 하는 게 항상 부담스럽습니다. 뭐 팬더라든가 계류줄을 어디로 던져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아까 먼저 계신 선장님들께 연락해서 좀 도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도착했는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포트사이드로, 그래서 팬더나 계류줄 다 포트사이드로 던질 수 있게 되니까 끝났고요. 앞에 나와 계시면 직접 좀 건져내게 되면 되는데, 문제는, 속도는 이쪽에서 조절하거든요. 아, 이게 좀. 일태 형님, 네. 지금 아마 잘 모르시는데 옆자리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우리 응원하기 제 바로 옆에 네. 지금 비어가요.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요. 아, 네. 아직 걔가 안 들어온. 네. 그 얘기 하지 말고! 왜 그 얘기를 해!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부산에서 네? 오셨어요? 아, 부산에서 와. 그래서 지금 이 유트가 밤새도록 거의 요동을 칠 것 같습니다. 매물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유티분들하고 밤늦게까지 수다 떨다가 어제 늦게 지냈네요. 아침 전경입니다. 다리 보이더고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잔잔할 것 같아요. 어제보다 방금 마을 어제 우리 옆에 선장님 부부십니다. 아주 정말 친절하게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희 환대해 주셨습니다. 야, 매물도 풍경입니다. 바로 여기 던져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데. 아침에 새벽에 두 분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출항했습니다. 아, 오늘도 솔로 세일을 집으로. 자, 안녕. 가다가 지금 엔진을 다 껐습니다. 엔진 다 끄고 풍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바람 12.7노트. 자, 그 상태로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자이빙 한번 몇 번 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저 피스코퍼를 한번 써봐야 되는데 혼자는 겁나서 못 쓰겠어요. 붐브레이커는 설치하진 않았는데요.
마음이 상당히 좋아서 풍산 방향 세일만큼도 가고 있습니다. 통영 앞바다까지 들어왔고요. 그냥 바로 엔진을 틀고 밀고 갈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최대한 태킹태킹 하면서 풍산 방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멋지게 잘 터졌죠. 아, 음악 들으면서 가니까 이것도 다른 맛이네요. 이게 바이크에서 음악 들으면 시끄럽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빵빵하게 들으면 뭐 나름 멋이 있긴 한데 소음이 시끄러운데 여기 바다는 잔잔한데 음악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 한산도 제승당 앞에 왔습니다.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는 곳인데 여기서 앵커링 테스트 좀 해보고 잠깐 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수심이 한 8.6m 정도 나오는데 4배, 5배면 40m, 40m 정도. 보통은 뭐 10m 이내에서 앵커링을 하니까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을 하면서 체인을 좀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혼자 하는 건 처음인데 2000rpm까지 최대한 당겨서 지금 전혀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려한, 강력한, 무던한 블렌딩. 뭘 마실까요? 저는 무던하게 가보겠습니다. 분배기인데 분배는 최대한 당겨서 하면은 이 붕이 이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 레이지 백 받는데 좀 편합니다. 분배를 당겨서.
해서 방향을 잡아서 앵커 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하는 게 이 윈드라스에 부담을 덜 주게 되거든요. 혼자 하다 보니까 자, 아주 깔끔하게 잘 계류했습니다. 아, 바람이 세지 않아서 어렵지 않게 했습니다. 자, 정리하고 이제 청소 시작해야죠. 내 곁에만 머물러 Yeah.